11년 묵은 제보석 주인공은 바로 이분.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으신가요? 아이, 별것도 아닌데 뭘. 아이, 뭘 여기까지 오셨어요. 예. 누가 또 오시나요? 아, 잠시만요. 저. 네. 아, 마침 요 식사가 와 가지고. 아이고, 타이밍을 잘못 맞춘 모양. 아, 식사 시간이에요. 금강산도시 구경이라는데 식사부터 하고 얘기 나눌까요? 밥 먹는 거 한번 쭉 보세요. 놀라실 거예요. 밥 먹는데 뭐 특별할 게 있다는 건지. 구운 침만 꼴깍꼴깍 넘어가던 그때 와요. 네? 온다고. 뭐가 와요? 땀 나는 거 안 보이세요? 땀이요? 네. 평범한 짬뽕 한 입에 이게 무슨 일이고.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. 계속 지켜보세요. 아, 본격적으로 식사를 시작하자 먹으면 먹을수록 솟아나는 건 힘이 아닌 땀. 아니 근데 저 정도로 막 떨어질 정도로 땀이 나지 않죠? 비오듯 쏟아지는 땀에 비와요, 비와요. 한겨울 호우주의보 발령이요. 아, 좋다. 거의 사우나 들어가 있는 거 같죠? 톡톡톡톡 줄줄 흘러내요. 입으로 막 들어가요. 땀짬뽕이에요. 아빠 이걸로 좀 닦아. 사우나 휴지 붙을 것 같아요. 붙었어요. 매번 보는 딸도 웃음이 나올 지경이니 처음 보는 제작진은 말문이 막히는 땀의 양. 물 흘린 거 닦은 거 같네요. 한 두 젓가락 드시고 이만큼 흘리신 거예요? 네. 이건 매운 거. 거기 뭐 조금에도 고춧가루 성분이 있다. 아니 원래 매운 거를 못 드시는 거 아니에요? 매운 걸 좋아하는데요. 네. 밖에서 먹으면 이렇게 땀이 많이 나니까 부담스러워서 네, 집에서 만들고 먹을 수 있어요. 맘 놓고. 집에서라 이렇게 드시는 거예요? 네. 네. 빨간 고춧가루가 들어간 음식을 한 입 먹었다 하면 땀구멍 꽉 열려버려. 어우 맛있다. 열어. 아니 겨울에 이 정도면 여름에는 식사 거의 못하실 것 같은데요? 세상에 이런 일을 보고 있는데 땀 흘리시는 분이 나오시더라고요. 저희 아버지보다 되게 적게 흘리시는 것 같은데 왜 나오셨을까 하고서 그때 제보를 했었던 것 같아요.